가수 겸 배우 해리가 두 값을 도전하는 마음으로 선택했다고 털어놨다. 해리는 23일 오후 서울 마포구 상암동 MBC 골든 마우스홀에서 진행된 MBC 세월화 드라마 두 값스 제작 발표회에서 이같이 말했다. 이날 해리는 전작은 영화를 찍었는데 저한테 도전을 하는 작품이었다. 두 값도 도전하는 마음으로 선택한 작품이다라며 사회부 기자도 부담이 됐던 직업군이었다. 작가, 감독님이 도와주셔서 조금씩 풀어갔던 것 같다라고 설명했다. 해리는 극중 앞발이 사회부 기자 송지한 역을 맡았다. 해리는 저는 최대한 제 것으로 만들고 싶었다. 저답게 표현하고 싶었다. 그전에는 무언가 만들어냈던 것 같은데 이번에는 선배님들과 작품 속에 녹아드는 방법을 배우면서 찍고 있다라고 말했다. 한편 투갑스는 강력계 형사 차동탁과 뼛속까지 까칠한 사회부 기자 송지안이 펼치는 판타지 수사 드라마로 오는 27일 오후 10시 첫 방송된다.